자, 안녕하세요 여러분, 브로입니다. 네, 오늘은요 바로 여기 보이는 비어디 드래곤을 제가 분양을 받았는데요. 지금 친구가 지금 테이밍이 안 돼 있어요. 테이밍이 뭐냐면 이제 사람 손에 길들여져서 이 친구가 이제 손을 무서워하지 않고 경계를 하지 않아요. 뭐 그런 거를 뭐 테이밍이라 하는데 이제 길들이는 거죠. 제가 길들여져 있는 개체들을 많이 만져보았지만 이 개체는 지금 너무 사나워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건요 바로 테이밍, 길들이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근데 진짜 진짜 물 거예요. 아마 제가 좁대 만졌더니 엄청 막 회전하면서 물려고 달려들었거든요. 근데 바로 여기 보이는 개체는, 자 여기 있는 개체는 제가 전에부터 계속 길렀던 개체고요. 이 친구는 안 불어요. 굉장히 테이밍이 잘 돼 있어서 네 굉장히 온순합니다. 자 원래 이렇게 온순한 친구가 좋은데 이 친구도 비어디 드래곤 똑같습니다. 저기 안에 있는 친구는 굉장히 싸나워서 만지기가 힘든 상황이죠. 그래서 제가 계속 기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기르려면 어떻게 해서든 오늘 테이밍을 해야 되는데,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우선은 장갑을 준비했습니다. 혹시 모르기 때문에 물리면은 성체이기 때문에 손가락이 뭐 이렇게 피나고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. 오늘은 비어디 드래곤과 친해지길 바래요. 친해지길 바래. 지금 만져보려고 하는데 우선 머리를 한번 만져볼게요. 오, 자 이렇게 굉장히 싫어합니다. 굉장히 손을 지금 무서워하고요. 자 피하는데요, 제가 지금 장갑을 꼈기 때문에 한번 좀 강제로 꺼내서 좀 약간 손이 무섭지 않다는 것을 한번 느끼게 한번 해볼게요. 자 놔봐. 와 근데 물리면 진짜 아플 텐데. 우와 잠깐만. 오 그래도 오 공격 안 하네. 쪽대 공격 엄청 했는데. 자 이렇게 꺼냈는데요. 자 야 떨어져. 야야야 떨어져. 야 가만히 있어. 야 옳지. 이렇게 하고 계속 얼굴을 이렇게 봐줘야 됩니다. 자 이거를 좀 여러 번 해줘야 이 친구가 좀 경계를 풀 거고요. 지금도 입을 벌리고. 우와 야 잠깐만 하지마. 야 오늘 좋은 추석이야. 오 옳지 잘 자라. 자 여러분들 이렇게 무섭지만 장갑을 끼고요 이 드래곤 종류, 그러니까 사바나 모니터나 뭐 페고라는 그런 모니터 종류 있죠? 큰 사이즈의 도마뱀들, 그리고 이 비어디 드래곤 이런 친구들이 싸놨다고 생각이 드시면요 손으로 만져서 이렇게 손이 무섭지 않다는 것을 계속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. 네, 이렇게 뭔가 사랑을 주듯이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요 친구들이 나중에 말을 잘 들어요. 네, 말을 잘 듣습니다.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죠. 그렇게 되면서 산책도 같이 할 수 있고, 네, 한번 이렇게 한번 자신있게 한번 들어볼게요. 자, 밖에 날씨가 좋은가? 자, 밖에 날씨가 좋으면 한번 일광욕 시켜줄 텐데, 자, 우선은 1차 성공했습니다. 너무 자주 만져주면 이 친구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씩 조금 2, 3분 정도로 이렇게 해서 자주 만져주시면요, 경계를 풀 겁니다. 해서 오늘은 오 장갑을 끼니까 사실 자신감이 생겼어요. 맨손으로 할 때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. 해서 오늘은 이렇게 친해지길 바래 원 해서 오늘 성공했고요. 나중에는 입도 안 벌리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. 해서 오늘 영상은 짤막하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그러면 추석 잘 보내세요. 그럼 다음에 봐요. 안녕 너도 인사해. 안녕